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먼저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은 보통 교회가 백화점처럼 서비스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백화점에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백화점처럼 친절해야 되고 쾌적해야 되고 주차장도 좋아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듣고 싶은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거죠. 복 받는 이야기, 믿는 대로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30배, 60배, 100배. 그런 이야기를 할수록 서로 윈윈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돈으로 희망을 사고, 돈을 받는 사람은 희망을 팔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듣기 싫은 이야기 하면 다른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들으면 그만입니다. 맥도날드 맛없으면 버거킹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가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복음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